그 혈관에 필요 이상의 지방들이 많이 쌓여서 고생했었거든요. 네. 근데 혈관 속 지방을 녹이기 위해서는 매일 꼭 오메가3를 챙겨 혈관 먹었어요. 속에 지방이 쌓여요? 아니 보통 살에 뭐 지방이 있다 뭐 네. 이런 건 있는데 혈관 속에? 네. 혈액이 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맑아야 되는데 이제 그 굉장히 걸쭉해지기 그렇지. 시작을 해요. 혈전이라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덩어리가 되면 우리가 의학용어로 이제 혈전이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 혈전이 네.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혈관 벽에 차곡차곡 쌓이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엔 결국에는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쪽 장기에 산소나 영양분이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뇌일 경우에는 어머.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 되는 맞아. 거고요. 심장일 경우에는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먹어도 네. 영양분으로 섭취가 안 되고 노폐물로만 저기 쌓였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살찌고 붓고 또 자도 자도 피곤하고. 혈관에 지방이 쌓인다는 게 이게 좀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없어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실핏줄 같은 게 좀 굵어진다거나 뭐. 저희가 이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혈관에 비만이 생기면 어떻게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혈액 속에 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쌓인 게 고지혈증이잖아요. 근데 이 고지혈증이 지속되게 되면 만성적으로 혈관에 염증이 일으켜요. 그래서 그 뇌피세포의 틈에 그런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점점점 혈관벽이 저렇게 두꺼워집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그러면 점점 더 좁아지고 결국에는 막히게 되겠죠. 사실은 고지혈증은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거의 건강검진 해보시면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증상이라 저는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건강검진 하면은 이제 고지혈증을 진단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30대 같이 젊은 분들도 고지혈증을 진단받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통계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47.8%가 현재 고지혈증이나 또는 중성지방 이상 아니면 총콜레스테롤의 증가라고 하는 진단을 받기 시작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 정도면 두 사람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네. 고지혈증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약간 침묵의 암살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뭐 기름진 고기, 인스턴트 음식을 좀 피하면 저희가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가 있나요? 원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뭐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참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네, 그것만은 아니에요. 저희 한국인은 무슨 힘으로 살죠? 밥심이죠. 네. 최근 쌀 소비가 줄긴 했지만 그 다음에 빵심으로 살아요. 저희 빵심. 면심. 여기 계시네요. 빵심. 그렇게 살 정도로 한국인들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니, 탄수화물이 무슨 잘못이 있어? 왜 이게 가지고 좀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다 먹으면서 우리가 그래. 오랫동안 지속하려고 그러는 건 야야 보다. 고기도 먹지 말라고 그래, 햄버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 밀가루도 먹지 말라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네. 죄송합니다.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탄수화물이 지방이랑 네. 엄연히 다른 영양소잖아요. 근데 왜 탄수화물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은 탄수화물들이 우리 몸에 차곡차곡 지방으로 축적돼요. 아, 지금 뱃살 있어요, 없어요? 네? 뱃살 어떠세요? 생존 뱃살 있습니다. 생존 뱃살. 이게 뱃살. 이게 배에 쌓이면 이제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이 네네네. 되고요. 지방에 지방간이 되고. 이게 또 혈중의 콜레스테롤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 지금 멘붕이 온 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탄수화물 밥 먹는 거 위험하죠. 방법이 있겠죠? 그럼요. 영위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까지 유유리 선배님처럼 네. 관리를 해서 건강을 지키신 분이 계시잖아요. 좀 참고 한번 지켜보시면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